속보. 다시 돌아온 슬램덩크 베스트셀러 1위. 3040 남성 열광.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상민 너에게 가는 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다시 돌아온 슬램덩크 베스트셀러 1위 3040 남성 열광이었습니다. 어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종범 작가 그리고 주호민 작가 침착맨 이렇게 남자 넷이 방송 전에 보고 왔습니다. 목동의 극장 영화관에서. 아무튼 뭐 스포를 할 수도 없고 스포하라고 할 것도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고 나왔고 내 남자가 칙칙하게 영화관에 앉아서 팝콘, 오징어, 나초 이런 것들 우적거리면서 보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박수치고 그리고 내려와서 굉장히 팬시한 그 티샵에서 카모마일 티를 넷이서 마시면서 후토크하는 굉장히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도 만족도가 높았고 울면서 보는 관객들도 많다 그러고 더빙으로 봐야 되냐 자막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둘 다 봐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분들도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3040 남성들에게는 열광적인 작품입니다. 지금 예매 순위도 1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 슬램덩크 만화책도 다시 또 팔리면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 세대를 거친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대화하고 싶다면 꼭 한번 정주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호들갑의 최고봉은 사실 배텐 메인 작가거든요. 이걸 보겠다고 슬램덩크 그 일본 현지에 가서 이거를 개봉하는 날 보고 돌아온 정도로 그리고 사진 찍고 근데 저희가 남자 4명은 보고 그냥 크레딧 올라갈 때 쓱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쿠키 영상인지 사진인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고 크레딧 올라간 다음까지도 좀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새로운 영화 코너 찐해타운을 하는 날입니다. 영자랄 두 남자의 영화 토크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희 사적인 리뷰가 곁들여진 영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오늘 첫 코너 개편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오늘은 슬램덩크 토크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피해야 되니까 옛날 영화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바로 코너로 가고요. 참견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월드컵 날아갔냐고 아쉽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갓 브금 이제 못 듣는 거냐고 한 주의 마무리 브금으로 좋았는데 아쉽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배텐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앱으로 보실 수도 있고 카카오TV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을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화 좀 안다고 자부하는 영자랄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배성재의 찐해타운. 저의 눈욕과 청취자들의 하차 놀림에도 할 말 다 했던 배텐의 넘버원 토커, 영화 좀 볼 줄 알고 토크 좀 할 줄 아는 남자, 웹툰 작가, 크리에이터, 스토리텔러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2023년 첫 만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부터 근데 좀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혹시 몰라서 코로나 아닐까, 독감은 아닐까 갔더니 예. 아주 가벼운 감기네요. 그러셔가지고 주사 맞고 왔습니다. 아, 지금 감기인 거예요? 어제 주사 맞아서 오늘 낫고 있죠. 뭐 감기 정도로 호들갑을 그렇게 또. 저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호들갑. 그러니까요. 이 프로 너무 다 쿨한 척하는 게.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저희 작가님과 더불어서 호들갑 비중을 좀 올려야 돼요. 다들 너무 인생을 쿨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자, 아프지 말고 하차하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아무튼 요즘 독감이 진짜 독하다고 하니까. 네, 주변에 걸린 분들은 다 예. 아주 힘들어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살면서 독감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코로나는 오히려 한번 겪었던 것 같고. 네네네네. 요번에 카타르에서 겪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왜냐면 같이 중계소에서 침 튀기는 해설위원이 코로나에 걸렸었기 때문에. 아, 거의 뭐. 제가 코가 막히는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코로나 걸리면. 그냥 슥 지나갔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코가 좀 막혔던 것 같은데 그건가? 네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행히도 그랬으면 좋겠네 차라리. 예. 차라리.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진짜 건강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이 코로나 이거 진짜 해치웠나 싶으면 살아나고 그 해치웠나 싶으면 살아나고 부활의 주문 아닙니까? 예. 아 이건 진짜 좀 멸종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열받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저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어제 개봉하고 지금 저랑 이종문 작가랑 주우민 작가 침착맨이 같이 네 명이 봤습니다. 같이 봤죠. 예. 백호군단처럼 말이죠. 오늘 저 옷도 예. 북산의 색깔. 그러니까 빨간색을 또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본다. 스포 없이. 아 스포 없이. 예. 아 총감독은 원작자가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TV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인기 많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원작자는 크게 인정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무래도 본인 머릿속에 뛰어다니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당시 TV 시리즈는 그걸 구현을 못하니까 마음에 들진 않았겠죠. 예. 근데 그 한을 이번에 다 푼 것 같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만화책을 재밌게 읽으면 네네.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저 차고 싶은 욕구를 별로 못 느끼거든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네. 뭐 기생수 같은 것도 굉장히 OTT에 나온 걸 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잘했죠. 3D가 너무 좋고. 네네. 근데 이번 슬램덩크도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아 훌륭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미 됐다. 이게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드릉드릉하죠. 네. 드릉드릉. 불안하게 딱 앉아있다 갑자기 됐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다 들어서 첫 분위기 딱 보자마자 네. 아 오케이 감동할 준비 끝.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VR 슬램덩크 같았다. 네. 맞아요. 정말 이 최고의 명장면 같았던 모습들이 한 귀퉁에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 보면 맞아요. 마치 진짜 농구 스포츠 현장에 가 있는 저 캐스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축구나 이런 것들도 화면에 잡히는 클로즈업 상황이 아닌 네. 그냥 실황 그림이 제 눈엔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거의 묘한 맛이 있어요. 근데 슬램덩크가 그런 느낌까지도 준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그 코트 앞에 있는 것처럼. 예. 네. 뭔가 슥 넘어가는 느낌들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죠. 아, 오늘 프로스트 건프 하지 말고 슬램덩크 하고 싶은데. 예. 스포일러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안 돼. 못 하겠네요. 자, 건강하게 배튼과 또 함께 해 주시고 이종훈 작가. 예. 오늘은 배튼 월드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뉴 코너 영자랄이라고 자부하는 저희 두 사람이 해볼 만한 영화 코너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재미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그럼 그냥 또 다른 새 코너 아니면 이전 코너 바로 컴백해야죠. 네, 그게 라디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듣는 분들이 좋아하는 걸 네, 해야죠. 저희는 제작비가 딱히 글 쓰는 거 말고는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봐야죠. 근데 손질할 게 없어. 세트를 네. 부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코너인지 이종훈 작가가 이 코너를 소개해 주시죠. 네, 배성재의 찐의타운은요 누구나 인정하는 명작 영화를 매주 한 편씩 고릅니다. 그래서 껌우위키에서 꺼내온 재밌는 뒷얘기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명장면 가지고 우리가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코너 속의 코너로 명장면 월드컵 가지고 최고의 명장면도 뽑아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텐스타그램에 공지가 올라온 뒤에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돈트러벌님, 성지영 이제 영화도 잡아먹는 거예요. 찐의타운이라고 해서 제가 뭘 찐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쪘다는 거죠. 이즈라포토님 이거 해보자 말만 하면 진짜 하네요. 하이오르빗61님 코너 제목은 합격이요. 네네네. 자 찐의타운에서 다룰 첫 번째 영화는 뭡니까? 바로 좀 옛날 영화입니다. 네네. 1994년에 개봉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옛날 영화 옛날 영화죠. 굉장히 옛날 영화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94년 영화인데 네. 그때는 94년생들이 이제 올해로 한국 나이 30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예. 예. 아직 만 나이 시행이 6월부터기 때문에 30살이 됐습니다. 개봉 시기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명작 영화를 다루는 게 저희 또 방침인데 그렇습니다. 겹칠 수 있지만 영화 더덕 퀴즈쇼에서 다뤘던 작품, 안 다뤘던 작품 모두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포레스트 컴프 OST 혹시 휘파람 가능합니까?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지금 제가. 그거 아 뭐였지 그게?
여기서 기억나요? 오케스트라 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고 가게 되는데 아, 기타를 쫙 날리면서 어 이게 돼. 이거는 그 오에스티랑 휘파람 딱 붙네요. 딱 붙네요. 예. 어, 잘 붙는다. 채팅창에 어 이게 된다. 어 퀄리티 좋다. 아 이거 괜찮은 코러스의 코너인데요. 바이브레이션 왜 이렇게 열받지 근데? 어 이 코러스의 코너 연습해 와야겠는데 이거? 왜 바이브레이션이 나오는 거야? 버릇입니다. 제 예. 자 어쨌든 자 이거 소개 좀 해서 영화 간단히. 네. 포레스트 건프는요.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소설 원작입니다. 윈스터 그룸이 쓴 소설의 원작이고요. 어 백투더퓨처 시리즈를 감독한 무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스티븐 네. 스필버그의 가장 유명했던 제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제. 그렇죠. 사단이었죠. 가난한 줄거리는 IQ 75 정도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졌다. 이게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불러서 일상은 가능한데 약간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더더욱도 약간 편견이 있었겠죠. 네네. 그런 IQ 75 정도 갖고 있는 순수하지만 굉장히 열정 많은 포레스트 건프란 애가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의 편견과 괴롭힘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면서 어떤 미국의 격동적인 근현대사 사건을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레스트 건프의 삶을 쭉 따라갔을 뿐인데 거의 미국의 현대사가 다 나오는 그런 예. 구조고요. 아무래도 쭉 보다 보면 아 이게 삶의 가치,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여운과 감동이 아주 가득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가 꽤 많죠. 그렇죠. 뭐 한국 버전은 국제시장도 비슷한 구조고요. 국제시장이죠. 그 창문 네. 넘어 도망친 백세노인 요것도 아, 비슷한 구조고. 예.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드라마, 로맨스, 전쟁, 코미디, 시대극, 풍자극 뭐 장르 다 들어 있고 이게 95년 2월인가요? 하여튼 67회 아카데미 시상식 때 네. 정말 전설적인 영화들이 후보에 많이 올랐어요. 그때 약간 3파전, 4파전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라이온 킹이 있다 있었고요. 그때, 그때 있었죠, 있었죠. 예. 이때 라이온 킹과 포레스트 건프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네.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쌍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얀드봉 감독 스피드. 스피드. 키아누 아, 리브스가 등장했던. 젊은 키아누 리브스. 예. 산드라 블록. 그리고 타란티노의 전설의 펄프 픽션. 펄프 픽션. 같이 싸웠죠 그때. 아, 이게 장난 아니었어.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색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이래서 아카데미의 승자는 포레스트 건프가 됐죠.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미국 내용이 많으니까 완전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또 휩쓸 내용이었어요. 아 몰랐는데 이게 마스크랑도 같이 경쟁했네요. 아 마스크도 있었고 마스크는 시각효과. 짐 캐리의 마스크. 예, 하지만 굉장했죠. 이 시각효과를 이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 이게 뭐 가져갈 장면이 있나 싶은데 가져간 이유가 있었죠. CG가 많았죠. CG가 그것도 심지어 지금 같은 찬란한 CG가 아니고 예. 전부 다 그 핸드메이드 수제 CG.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장면하고 이 톰 행크스를 합성해야 되니까 예. 필름에다 하나하나 다 넣어 그래요. 예. 잘라가지고 붙이고 미국으로 치면 약간 국뽕 효과가 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뭐, 예. 약간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다 자기가 젊었을 때 겪었던 사건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저는 뭐 그걸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어서 다 겪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너무나 즐거웠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어요. 가족 영화라고 아주 광고를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보다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왜요? 민망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 초반에 나오죠. 초반에 뿐 아닙니다. 초반이라고 기억하시면 다시 보세요. 예. 그게 아주 초반부에. 아 그때 그리고 쇼생크 탈출도 있었네. 그땐가요? 예. 어 비슷한 시기구나. 야 쇼생크 탈출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예 하나도 못 탔어요. 어. 네. 누군가의 인생 영화인데. 무관입니다. 야 그렇군요. 예. 전 너무 기억. 왜냐면 이때 아카데미 상식을 저는 너무 재밌어서. 네네. 생중계로 항상 보고 막 녹화해놓고 또 보고 그랬거든요. 어 그렇군요. 미국에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근현대사 이 자료로 틀어주는 곳이 있대요. 어. 근데 반드시 편집해서 자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족 영화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보시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혼자 보십시오. 아무튼 아까 얘기한 CG로 뭐 그 합성을 엄청 잘해가지고 아폴로 달 착륙, 핑퐁 외교, 뭐 그렇죠. 히피들 시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핑퐁 외교 찍을 때 네네. 그 상대방 배우로 네. 진짜 탁구 선수를 불러왔거든요. 진짜 유명한 탁구 선수. 네네. 근데 그분이 공이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톰 행크스는 이거 치는 척만 하는 걸 되게 잘했대요. 그렇죠. 나중에 공을 부셨잖아요. 예. 근데 상대방 선수가 프로 선수니까 공 없이 하는 걸 도저히 못하겠어서 NG를 엄청 냈다고 합니다. 어허.
핑퐁 얘기요. 저 얼마 전에 또 탁구 관련 뭐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 때 네네. 탁구는 아니지만 그 베이징 올림픽 가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네. 핑퐁 얘기 그 장면이다.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중계할 그렇죠. 때 얘기했던 것도 있습니다. 알았던 사람 별로 없어서 없었을 거예요. 핑퐁 얘기를 잘 몰라요. 이제. 그렇죠. 너무 옛날 얘기인데. 예.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명장면 토크 가보겠습니다. 에즈 소울리즈님께서 주호민님이 소미 판단소에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아서 그것을 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 변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무섭다 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정확하게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었는데요. 너무 유명한 포레스트 검프 명대사죠. 명대사가 아주 많죠. 그렇죠. 이 초콜릿 박스가 가장 많이 쓰였던 명대사죠. 예. 이게 사실 대사도 참 잘 쓰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려가지고 잘 못 느꼈지만 톰 행크스의 목소리라는 게 네네. 정말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에 좋은 목소리거든요. 최고의 내레이터. 톰 행크스가. 톰 행크스, 모건 프리먼 이런 네네. 분들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같은 해에 붙었네. 쇼싱크랑.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주호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감기는 아닌데 제가 엊그제 목을 많이 써가지고. 아 지금 감동하셔서 그래요? 감동입니다. 오늘 낮에 본 슬램덩크부터. 아 감동한 하루예요. 자 다음은요. 김현식님께서 영화 초반에 벤치에 앉아 있던 검프가 내 이름은 포레스트 검프예요. 사람들은 나를 포레스트 검프라고 불러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야, 이 인물을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톰 행크스 애드립이었대요. 이 부분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네. 그냥 약간 어눌하게 말을 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게 뉘앙스가 있어요. 그 모르시는 분도 기억해보시면 뒤쪽에 포레스트 검프가 군대에 갈 때 바로 옆자리에 그 버스에 앉은 사람이 이름이 뭐 뷰포드 블루인가 그래요. 네. 내 이름은 뷰포드 블루야. 사람들은 나를 버바라 불러. 버바.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이름 얘기해주고 자기 별명을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그때 포레스트 검프도 똑같은 형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별명이 없잖아요. 예. 나는 포레스트 검프야. 별명은 포레스트 검프야 라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아. 그거를 첫 장면에서 얘기해서 약간 처음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말은 아닌데 아. 보통 저렇게 말하진 않는데 같은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people call me 뭐뭐뭐 이거는 그쵸, 그쵸, 그쵸. 별명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이름을 얘기 풀네임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애칭이나 별칭 뭐 그렇죠. 짧게 이런 식으로 불러 그쵸, 그쵸.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똑같이 풀버전으로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막 보고 그냥 그냥 말투가 어눌한 건가? 그렇죠. 이 정도로. 그렇죠. 내가 옆에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사이에 예. 앉아 옆에 앉아서 제 이름은 이종범입니다. 별명은 이종범이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뭐지 이 사람 뭐 이상한데 이거 아니에요. 그 느낌으로 예. 아 약간 지능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채팅창에 나는 배성재야. 사람들은 옥자라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쵸. 사람들은 배성재라고 해. 그쵸, 라고 하니까 왜 두 번 얘기하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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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동진 분석력 대단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역시 네이티브가 다르다. 아 역시 미국 사람의 분석입니다. 영어 강사기 날 때 말죠. 이종범 AKA 이종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2부에서 찐해타운 이어갑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새로운 코너 네.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파일럿 영화 코너입니다.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배성재의 찐해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포레스트 검프 명장면 지금 뭐 반응이 괜찮아요 오늘. 나쁘지 않네요. 검은 안경 미동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뭐, 너무 끔찍한 혼종 아닙니까 이거? 털동진. 예. 자 가볼까요? 네. 행노님께서 포레스트 검프 역시 OST죠. 영화 시작과 함께 깃털 날리면서 나오는 음악이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요. 제가 연주해드렸던 네네네네. 요게 하루 만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네? 하루 만에 만들어졌어요. 이 뒷얘기가 있어요. 뭐요? 이게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푸대접받은 영화인 거 아십니까? 왜냐면 그 검색해보면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요. 아, 지능이 좀 낮은 남자가 사는 얘기가 뭐가 재미냐. 그래서 푸대접을 받았단 말이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악당이 없어서. 아 빌런이 없으니까. 빌런이 없는 영화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되게 적게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각 시절마다 진짜 유명한 곡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곡들을 다 OST로 넣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저작권 엄청 깨지죠. 그래가지고 못 썼어요. 돈이 없어서. 예.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편집본에만 다 넣고 보여줬대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이 곡들 다 써
그러면서 돈을 내려준 거예요. 예, 예. 너무 괜찮은 거죠 생각보다. 그때 이 음악 감독님이 그렇다면 첫 도입부는 내가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다음 날 딱 만들어서 든 게 그 노래입니다. 와, 근데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네. 간단하면서 명곡 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알란 실베스트리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 워낙 거장이고 어벤져스 음악 만드신 분. 워낙 거장이시고. 예. 근데 멜로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걸 보면 명곡이란 뜻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빌런은 제니 아닙니까 제니? 뭐, 영화 역사상 최고의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제 제니. 다음 포레스트 건프가 순수하게 좀 뭔가 해볼 만하면 제니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와장창 네. 끌어내리고 심지어 약간 그거 그 패러디도 많습니다. 외국의 무슨 뭐 심슨이나 예. 그런 그 만화에서는 제니 빌런설을 미는 패러디가 많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빌런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예. 다음은요. 웰다잉 플래너님께서 전 제니 자체가 기억에 남네요. 그렇죠. 제니는 정말 최악의 빌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이 제니의 그 활약상은 정말 여주인공이고 그 관통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그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네. 왜 저렇게 그 답답하지 저 여자에? 근데 나이가 들고 다시 봤더니 네. 이 장면 김주연 820131님 말씀하신 건데 뭐예요? 제니가 커서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 돌을 던지는 장면이요. 어릴 때는 그 뜻을 이해 못했는데 지금 보니 참 슬픈 장면이네요. 이걸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 아 제니가 어렸을 때 저 집에서 어떤 일을 당했었구나. 학대를 당했죠. 그거를 어렸을 때 봤을 때 모르다가 아 모르셨어요? 아 대충 알았는데 더 디테일하게 온 거예요. 아 그때 겪었던 일 때문에 제니 삶이 다 망가졌구나. 그쵸. 그거를 너무 절절하게 이제 느낀 거죠. 그렇죠. 제니가 어렸을 때 겪은 그 학대는 모두 알죠. 알긴 알죠. 알고 근데 그래서 포레스트 건프한테 찾아온 거고. 그죠, 그죠, 그죠. 그 서로 이제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도 서로 기댄 거죠. 예. 근데 맞음 그 어른들 다시 보니까 그 집에 돌을 던지는 장면이 진짜 배우가 어깨를 써요. 허리를 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아니라 예. 우오 이러면서 던져요. 정말 컷쇼처럼. 정말 예. 이렇게 공이 이렇게 구질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었구나 어렸을 때. 사실 로빈 라이트 명 연기자고 네네네. 이때 사실 전 세계에 얼굴이 알려졌지만 그 다음에도 굵직한 뭐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클레어 영부 클레어 역할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또 저기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중요한 역할로 또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아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좀 다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영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진짜 근데 그리고 또 제니 그 로빈 라이트 배우는 네. 얼굴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예. 하우스 오브 카드랑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20년, 30년 전 영화인데 예. 어떻게 된 거죠? 좀 신기합니다. 네. 잘 그 약간 뭐랄까 어렸을 때도 그 모습, 아, 늙어서도 그 모습이어서. 그죠, 그죠, 그죠. 예. 그 굉장히 고급지죠 말투가. 맞습니다. 예. 다음요. 제가 저도 가장 좋아하는 명장면인데요. 권나영님이 뽑으셨습니다. 예. 제니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포레스트 건프가 겁을 잔뜩 먹고 그 애는 똑똑해? 하고 물었죠. 아이가 똑똑하다는 걸 알았을 때 건프가 크게 안도하는데 자기를 닮을까 걱정하던 아빠의 모습이 보여서 뭉클했네요. 이때 톰 행크스 표정 연기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렇죠. 겁에 질려요. 그쵸. 이거 애 이름이 뭐야? 애 이름 포레스트야. 나랑 똑같네? 아빠 이름을 따서 포레스트라고 했어. 저의 아빠도 포레스트야? 네가 제 아빠야. 근데 갑자기 겁에 질려가지고 뒤로 막 도망치는데 그 겁이 왜 겁인가 봤더니 나를 닮아서 지능이 낮으면 어떡하지? 그거였단 사실을 딱 표정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명연기이기도 하고 그때 약간 음악 깔리면서 굉장히 짠한 느낌으로 그리고 네. 애도 연기를 또 잘해요.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잖아요. 난 다시 보고 알았어요. 센스. 다시 보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천재.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 애기 역할도 되게 잘했고. 네. 그리고 쓱 TV 앞에 가서 같이 앉는 모습. 그 뒷모습. 예. 아빠와 아들이 같이 앉아 있는 뒷모습을 제니가 보죠. 그렇죠. 예.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윤진 479님이 엉덩이에 총알 맞아서 대통령한테 총알 맞은 엉덩이 보여주는 장면이요. 이 부분 되게 유명하죠. 케네디한테 보여주는 건가요? 아마도 닉슨한테 보여주나요? 닉슨. 아마 닉슨일 겁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들 장면들도 다 그게 CG여가지고 그죠. 합성으로. 그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CG상 받을만 하죠. 그렇죠. 채팅창에 날 닮아서 탈모면 어떠지? 라고 할 애가 없네 라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고요. 베텐러들도 네. 그렇죠. 날 닮아서 베텐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날 닮아서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왜 진짜 영화 리뷰를 하고 있냐고 저희한테. 저희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네.
총알 자국이 두 개지요. 어, 이게 이 장면인가? 네,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요? 위쿠무라님께서 사과 농장에 투자한 장면이요. 그땐 사과 농장이 그 사과인지 몰랐죠. 작년에 고점에 들어간 저랑은 다르게 저점 매수에 성공한 건프 선생님 부럽습니다. 저점 풀매수. 이 영화 나왔을 때만 샀어도 지금 부자세요. 다. 이 영화가 30년 전인데. 그때 사셨어도 부자인데. 그때 샀으면 지금 초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늦지 않았는데. 영화 보고 어 뭐지 살까? 그럼 부자인데. 네, 아.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빠른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본선 투자는 본인 선택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찐도준 네. 예. 재벌집 막내 아들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그때라도 샀어야 되는데. 자 포레스트 검프의 메인 테마 Feather 듣고 오죠. 자 포레스트 검프 OST Feather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베텐에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위기의 곡입니다. 저희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진짜 라디오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낮 11시 시네타운 밤 11시 찌네타운 여러분 밤 10시입니다. 베텐입니다. 자 또 이번에는 네 배성재 찌네타운 포레스트 검프 영화 토크에서 여러분이 보내신 명장면 가운데 가장 많은 제보가 온 명장면 4강을 선정해서 네. 그중에 최고의 명장면을 뽑아보는 코너 속의 코너 포레스트 검프 명장면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4강으로 뽑은 명장면 중에 두 장면을 결정해서 결승에 올리고 그중에 최고의 명장면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포레스트 검프 명장면 4강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장면 설명은요. 어린 시절 동네 꼬마들이 포레스트를 괴롭히자 포레스트 검프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제니의 명대사 런 포레스트 런이라는 외침에 다리 교정 장치를 부수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 정말 멋있죠. 그렇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면서. 예. 이 엘레바마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나무와 잔디밭을 네. 뛰어가는 포레스트 검프.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 최고 명대사로 꼽으시는 대사죠. 런 예. 포레스트 런. 댓글 다신 분들 소개해 주세요. 연진 23님께서 제니가 뛰라고 한 덕분에 처음으로 달리기도 해보고 위험해서 벗어나기도 했잖아요. 제니의 말이라면 다 하는 남자입니다. 598101님께서 검프가 난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 뛰었는데 그게 삶의 기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안 저의 좌우명이었을 정도로 감명 깊은 대사였습니다. 이 다음부터 계속 뛰어다니죠. 그렇죠. 항상 예. 뛰죠. 예. 이 교정기가 빡 부서지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확 나오고 약간 영화적 허용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 그렇죠. 그렇죠. 다리 절던 아이가 갑자기 잘 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런 포레스트 런 하나에. 그다음에 장면이 조금 웃겼던 게 네. 포레스트가 확 뛰어가고 그 뒷모습을 이렇게 잡았는데 네. 먼지가 날리고 있어가지고. 살짝 웃겼어요 또. 네. 아, 얘 개그도 잡고 가는 영화구나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던 그 나쁜 그 장난치는 한방. 그 친구들이 자전거를 던져버리죠. 에잇 하고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애가 던집니다. 예. 자 다음은요. 명장면 4강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장면 설명은요. 전쟁 후 무공훈장까지 받은 포레스트 검프는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니와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 뭘 빼가지고 마이크가 잠깐 꺼져가지고 네네. 정말 중요한 톰 행크스의 대사는 안 들리고 다만 그 뒤에 전 여기 안 가봤는데 이종훈 작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워싱턴이죠? 못 가봤어요 저도. 아 그래요? 네, 못 가봤어요. 하긴 미국인들도 이제 본인이 사는 쪽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도 그런가요? 한국에도 안 가본 곳이 많아서. 여기서 이제 시위가 많이 벌어지죠. 그런가요? 전쟁 반대 시위. 여기도 CG 가지고 사람 뿔린 곳인데 그 얕은 물, 예. 그 수전, 그 한가운데서 둘이서 이렇게 다 껴안는 장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침착한 한국인님께서 포레스트가 무슨 연설을 하는데 마이크 선이 뽑혀서 하나도 안 들렸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포레스트는 무슨 말을 했길래 옆에 있던 히피 아저씨를 감동받게 했을까요? 아, 요거는 나중에 톰 행크스가 얘기해 줍니다. 그 인터뷰에서. 네네. 뭐라고 했냐면 감동받은 게 아니라 약간 열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되게 좋아했어요. 감동. 아, 좋아했어요. 거기서 그 실제로 그 톰 행크스 배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다리 없이 집에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그 덴 상사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돌아가지 못하기도 하죠.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딱 그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었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배우들도 되게 감동받는 얼굴이 나와요 거기서.
댄중이와 버바를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근데 거기서 그 히피 아저씨가 저는 약간 한숨 푹 쉬면서 네. 아이고 뭐 내가 왜 너한테 말을 시켰냐 뭐 이런 그렇게, 느낌이어가지고 그러셨군요. 뭐라고 약간 또 약간 바보 같은 말을 했나 이런 궁금함은 있었습니다. 네. This is bad thing 이러면서 다 끝내죠. 그렇죠. 네. 그리고 859021님께서 제외한 후 포레스트가 제니에게 명예훈장을 제니 목에 걸어주거든요. 그때 제니가 왜 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라고 물어봤는데 건프가 넌 내 여자니까 라고 말았는데 어찌나 멋있다. 이승기 대사예요? Because you are my girl이었나? You are my girl이라고 그랬어요. You are my girl. You are my girl. 이렇게.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죠. 예. 자, 어쨌든 여기서 제니와 만난 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지금 보면 네. 그냥 헐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있는 장면 같이 그쵸. 보이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 다시 보여주시네요. 네네네. 자, 다음 장면. 네. 4강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장면 설명은요. 포레스트 건프가 전쟁에서 구하는 바람에 두 다리를 잃고 살아가던 댄중이는 새우잡이 선장이 된 포레스트를 찾아가는데요. 두 사람이 허리케인을 견뎌낸 후에 새우잡이로 부자가 되죠. 이때 댄중이가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 여기는 그거죠. 내가 너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고맙다. 그 전에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나 왜 살렸어 이러면서 그렇죠. 딱 고맙다고 하고 그 잘려진 다리로 뒤로 딱 바다 위로 떨어져서 예. 배영을 쫙 하죠. 배영을 쫙 합니다. 맞아요. 민수디어스님께서 저는 대현중이님이 한국 처음 왔을 때 포레스트 건프가 손을 들면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반가워 보였어요. 그렇죠. 배성재 살찐의 타운님께서 댄중이가 살려줘서 고맙다고 속말을 고백한 후에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다리 없이 수영하는 장면. 정말로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자유를 얻은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양팔 배영을 하죠. 저 이건 CG로 처리한 장면도 전 따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요. 예. 그 파란색 바지 같은 걸 입고. 그죠. 예. 다리 잘린 역을 하기 위해서. 옆으로 돌아 눕는. 신과 화해한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포레스트 건프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예. 그 전에 그 허리케인. 예. 막 그 돛대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게 신을 저주하는 얘기예요. 누가기나 해보자. 근데 여기서는 약간 화해했다 이런 느낌이 예. 이렇게 대사로 나오죠. 예. 댄중이님이 고른 주식 다 급상승했다. 주식으로 보답했다. 주식 고수죠. 그렇죠. 사과에 일단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지금 얼마나 부자가 돼 있을까요, 댄중이는? 한 1000배. 자. 마지막 후보.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장면 설명은요. 제니가 떠난 후에 무작정 뛰기로 한 포레스트 건프가 미국 전역을 달리는 장면입니다.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동행자도 늘었는데요.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달린 후 이제 집에 갈래요 하고 달리기를 그만두죠. 포포님께서 건프가 선지자처럼 뛰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게 예상밖이었지만 정답이죠. 근데 지갑도 없이 맨몸으로 달렸는데 식비와 숙박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안녕합제비님께서 포레스트가 뛸 때 미국 전역의 배경이 풍경으로 깔리는데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꼭 성지순례 가고 싶은 곳들입니다. 아 저도 이게 미국 국토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곳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상은 여기에 못 받았다. 그랬어요? 저 기억이 납니다. 네. 촬영상은 가을의 전설이 받았어요. 아~ 저는 포레스트 컴퍼스 너무 아름다웠는데 촬영상을 가을의 전설? 근데 가을의 전설은 더 아름답죠. 그 몬타나주인가요? 엄청나죠. 기가 막히죠. 미국 사람들은 진짜 눈 돌아가죠. 요 달리기 장면에서 예. 톰 행크스 동생이랑 나눠 찍었대요. 일부는 동생입니다. 그래요? 동시에 찍었어야 되는데 전국을 로케를 가야 되니까 동시에 둘을 뛰게 하고 동시에 여기저기 찍었대요. 그래서 짐 행크스가 일부입니다. 일부. 그것도 효율적으로 했네. 그렇죠. 자 결승에 올라갈 두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장면은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 장면. 런 포레스트 런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예. 예. 보조기 이게 부서지는 거. 예. 저는 3번. 댄중이의 그 신과의 화해. 이 장면은 들어가줘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번, 4번 보다는 댄중이가 배영하는 장면이 훨씬 더 저에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이 미국의 현대사를 이제 약간 바보 같은 포레스트 건프가 막 쑥 그냥 운 좋게 지나쳐오는 것이 이제 코믹 포인트지만 네네. 정면으로 이 폭풍을 맞은 게 댄중이거든요. 사실은 주인공에도 예. 걸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인공다리 네.
인공다리를 해가지고 걸으면서 지팡이 짚고 그쵸, 그쵸. 또 와이프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포레스트 검프 수잔,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분도 약간 동양인이어서 약간 그 베트남전에 대한 약간의 그 화해나 그쵸. 사과의 느낌도 안고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캐치 못했는데. 야 영자라리시네요. 근데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그래요. 이거 댄중이 이야기가 보통 우리 작가들이 쓰는 주인공 서사거든요. 포레스트 검프는 주인공 서사에 안 맞아요 원래. 예, 예. 그만큼 이 장면이 감동적이죠. 변했다. 사람 변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4강에서 결승으로 네. 런 포레스트 런 그리고 댄중이의 배영 두 장면인데 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댄중이입니다. 댄중이? 런 포레스트 런은 기억에 남아요. 예. 내가 울리진 못했거든요. 저는 울었는데. 런 포레스트 런에서요? 런 포레스트 런이랑 연결되는 게 그겁니다. 계속 뛰니까 네. 미식축구 그 동네 대학교 그죠? 동네 대학교 아니라 지역 대학교 감독이 저 달리는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NFL 가잖아요. 그죠. NFL은 아닌가? NFL 알라바마 아니고요. 대학교 가죠. 그죠. 거기서 이제 대학 미식축구에서 최고의 거기서 러닝백으로 가면은 스타 포레스트 스탑이 딱 떨어지죠 배너가. 네. 근데 그게 그대로 동료들을 구하는 베트남전까지 이어지죠. 빠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밤 하는 그 뭔가요? 뛸 때.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달린다가 중요한 테마인데 예. 이 장면에서 눈물 안 났거든요. 예. 근데 댄중이가 변할 때 왜냐면 댄중이가 계속 떡밥을 풀어요. 네가 날 살려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다 딱 변하니까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최고의 장면은 댄중이다. 전 개인적으로 더 눈물이 났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청취자들을 생각하면은 전 런 포레스트 런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실까요? 이종훈 작가가 어쨌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댄중이의 배영 포레스트 검프의 최고의 명장면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미식축구 장면으로 런 포레스트에서 쭉 연결해서 거기까지 볼 때 N차 관람할 때 거기부터 보거든요. 네네네.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재밌는 부분이죠. 예.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찐해타운 파일럿으로 첫 시간 함께했는데 명장면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먹방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너무 황당하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사실 이 장면에 먹방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 영화에. 네. 네. 초콜릿 먹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엉덩이 치료하면서. 예. 그리고 또 그 버바의 어머니께서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 그쵸. 그 무슨 쉬림프? 약간 그 스튜 같은 걸 이제 들고 와서 이렇게 열어서 새우 냄새 좋구만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먹는 장면이 안 나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먹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자, 오늘 찐해타운의 마무리는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이거 오늘 와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저 보니까 최근에 이것 때문에 다시 봤더니 느껴지는 게 많아서 네. 아, 나이가 들면서 주기적으로 봐줘야 되는 건강검진 같은 영화 같다. 건강검진 같은 네. 영화. 다시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영화구나.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같은 영화. 자, 뭐 내시경하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위아래로 한번 훑어주고. 보다 보면 건강 안 좋아지 겁나고 막.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예. 용종 같은 거 보이고. 오늘 파일럿 반응이 반반이에요. 3110님. 네. 데디 시네타운 출연했을 때 분위기도 생각나고 이종범 작가도 월드컵보다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 대형 뚠뚠님. 진짜 라디오 같아서 적응 안 된다고. 예. 이종범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 이지나 그레이 런입니다. 양꿈 꾸세요.